주말 등장. 우리는 젖소하면 무조건 얼룩무늬 소를 떠올리잖아. 식용으로 길러지는 소와 달리 왜 우유를 짜는 소는 전부 얼룩무늬인 걸까? 사람도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별하는 만큼 젖소도 당연히 원산지나 특징에 따라 종이 구분된단 말이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얼룩무늬 소는 많은 품종 중에서도 홀스타인이라 불리는데 성격도 온순한데다 우유도 많이 나오고 추위에도 강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기르고 있어. 물론 이게 가장 흔할 뿐이지 얼룩무늬가 아닌 젖소도 당연히 존재하거든. 대표적으로 영국의 젖이라는 종은 몸이 황갈색이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젖소를 떠올리면 우리가 흔히 먹는 소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거야. 여담으로 홀스타인은 1902년 개화기 때 프랑스인이 처음으로 데리고 오면서 한반도에도 본격적으로 낙농업이 시작됐어. 특히 우리나라의 낙농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땅이 넓어서 방목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워낙 좁다 보니 천장도 높게 짓고 환풍기나 안개 분무 시설을 다는 등 젖소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쾌적한 목장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또 젖을 짜는 차규실도 아주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지. 아무도 몰라주는 낙농가들의 이런 노력과 세계적인 수준으로 깐깐한 기준 덕분에 우리가 먹는 국산 우유는 세계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도 제공해주고 깔끔하게 길러지는 젖소를 자꾸 이상하게 변형시키